마라이아서 우리 김영수 회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의성군 연내 30주년 기념식 겸또 이렇게 총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저희 나이가 좀든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그 이면에 여기 우리 신관진 회장님 비롯한 회원님들 지금까지 오기까지 많은 예를 쓰셨고 또 여기 계신 분 덕분에 여러 가지 제도나 또 농민들의 권익을 위한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아직까지도 고쳐야 될 일들이 많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뭐한 것들도 있겠지만 아직 생각이 서로 비치지 못하고 소통이 잘 되지 못해서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의회도 우리 또 요번 의회가 우리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전부 능력 있고 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특별히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들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또 개정을 통해 가지고 불편도 해소하고 또 앞으로 또 적극적인 행정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성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다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서로 열심히 하는 일들이 또 앞으로 의성이 발전되고 또 각각 단체들이 또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데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군수님 열심히 일하시면서 의성 발전을 위해 가지고 밤낮으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는 일들 중에 또 저희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그런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군수님을 도와드리고 의성군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공무원만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신경을 쓰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도 한번더 챙기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또 의성이 발전하는데 좀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의성 발전한 데는 우리 군수님 물론 집행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지난 30년 동안 정말 환경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농민들 권익을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 가지고 많이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고쳐드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또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또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또 자주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제도를 개선해서 그렇다면 저를 조례에 제정을 해서까지라도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민의 권익을 위해 지금까지 애쓰신 데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바쁘고 힘든 중에 생업을 다 버리시고 여러 가지 투쟁을 하시는데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의성이 잘 되고 또 농민들이 잘 되는 그런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이렇게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총회를 한번더 이렇게 진심 축하드리면서 의성군 농민의 무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회장님의 참 진심어린 이런 축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더 부탁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필증이